1절과 2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 그동안 몰랐던 게 있으면은 알게 하여 주시고 알았지만은 힘이 없어서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 아직도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은 또한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반응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과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큰 의미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걸볼수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설교는 뭐한 일장을 이렇게 쭉 읽어도 그 어떤 그 안에 있는 그 내용 안에 있는 그 스토리 예. 이야기 내용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일단 권한다는 말이 있어요. 권한다는 말. 영어 성경을 이쪽 저쪽 찾아보면 여러 가지 영어 단어를 쓰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청을 한다. 어떻게 보면 애원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urge라는 말도 쓰고 beseech라는 말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뭐냐 그러면은 이 권면이라는 것은 그참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참 이렇게 주고 싶은 충고죠. 실은 권면이. 예.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 그 교인들에게 참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참 권하고 싶은 이런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충고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충고를 하게 되죠. 교인들에게 충고하고 선배 목사는 후배 목사들에게 충고하고 어떤 후배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또 충고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굉장히 재미있고 참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충고할 수 있는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충고에 대해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충고는 상대방을 위해서 예. 또 신앙적인 충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은혜와 충고를 서로 연결해서 생각할 때 이 바울은 자기의 철학과 바울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한다고요? 구원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도 나이가 벌써 이 정도 되니까 많은 후배들이 있습니다. 예. 또한 많은 친구들도 있고 내가 또 교인들도 있고요. 예. 교인들에게 그동안 충고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과 나의 사고와 물론 신앙을 떠난 것은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이 충고했던 것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충고는 잘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굉장히 오랜 이야기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 교인들에게 충고한다 그래요. 파마 같은 거 하면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냥 그 머리를 그대로 보존해야지 그거를 막 지지고 볶고 예. 뭐 적당한 충고죠. 그런가 보다. 예. 근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그 목사님의 딸들 며느들이 다 지지고 볶잖아요. 그때 문화적으로 볼 때는 각 지지고 벗고 파마하는 것이 별로 서양풍이 있고 안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게 문화화돼서 예. 예. 영어로 말하면 What's wrong? Nothing wrong. 예. 우리의 충고라는 것이 어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부분적인 충고 그때는 맞는 것 같지만 세월과 함께 그것이 올바른 충고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더구나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 말은 다 들어야 돼. 예를 들면 근데 그것이 나 같은 목사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권하는 바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권하느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 많이 있는 거죠. 충고란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잘못된 길을 가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 그래도 이게 뭐 남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또 침해하는 게 아닌가. 미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충고하는데도 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충고를 예, 어떻게 하냐. 예. 그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목사님 목회 잘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려고 그러면은 골프 치면 안 돼. 한 3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달지. 예. 그런데 요새 뭐 한국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다 골프를 치시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골프 치는 게 좋다 안 좋다 여러분의 생각 나름. 예. 저도 골프를 좀 합니다. 근데 저를 뭐 홍무상 골프 치는 거 잘 못한 거 생각해도 좋아요. 아 괜찮아요. 그래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이게가 아니라 우리의 충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성경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할 때 이건 변화하지 않지만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어떤 이런 걸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충고할 수 있는 것이 참 현실이다라는 것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권면의 그 내용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제사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구약을 찾으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제사의 종류도 많고. 예.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산제사라는 말씀을 쓰면서 분명한 것은 죽은 제사와 서로 이렇게 같이 예,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지금 산제사라는데 죽은 제사는 뭡니까? 동물의 제사장, 짐승의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 symbol of Jesus Christ.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symbol, 상징.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산제사를 living sacrifice 산제사라고 그럼 무엇이 산제사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면 이 산제사를 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고로회관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그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산제사가 예배라는 거죠. 네. 과거에는 죽은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 제물이었는데 산제사가 예배라는 거죠. 우리 여기에 굉장히 참 중요한 하여튼 예배의 개념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 오늘날 뭐 오픈 예배, 오픈 서비스 뭐 예배라는 게 과연 뭐냐. 예. 우리가 예배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예배라면은 뭐 와가지고 뭐 이러면 이렇게 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오늘날은 그냥 예배 시간에도 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 뭐 이렇게 이게 좋으냐 나쁘냐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마다 사람마다 다 그 올스쿨 사람들은 옛날에 이렇게 파이프로 그걸 좋아할 거고 요새 사람들 어휴 지겨워 그냥 그래도 예배 시간 이렇게 돼 막 이걸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은 그건 예배 형식이에요. 그렇죠? 그 예배라는 것은 예.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예배만 해도 너무나 그 빅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산 제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산 제사라는 게 뭐예요? 실은 딱 잘라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산 제사죠. 우리의 삶이란 게 뭐예요? 부부들은 부부들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고 남편은 남편들이 부인들이 이게 산제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아버지돌이 자식은 아버지에게 자식돌이 자 이런 것이잖아요. 친구는 친구로서 성경은 이것이 산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이제까지 제사라는 것은 산제사 다시 한번 산 예배라 이것이 드릴 그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예. 이 영적 예배도 한글 성경 영적 예배라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 몇 가지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이게 스피리추얼 워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 예배. 근데 이제 어떤 킹 제임스 같은 데 리저너블 워십 적당한 이것이 적당한 예배라는 거죠. 바른 예배. 또 어디 보면 true worship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진실한 예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란 것은 우리의 삶이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그렇지 않는가? 우리의 삶이 예.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안에서 경건하게 말씀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그것도 예배지만은 그거는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에 비하면 부분적인 예배잖아요. 예배라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말이 많잖아요. 예. 요 시간에는 굉장히 경건해요. 그렇죠. 애들도 울면 그리고 뭐 찬양대도 요 시간은 장로님들도 은혜스럽게 기도하시고 아주 좋은 예. 네. 요 문만 딱 나가면은 그 장로님이 국제시장에 가면 장로님이 아니라 그러잖아. 나 장로라 그러지 마. 예. 그런 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 장로님이 교회 문만 나가면 예. 그게 뭐 문제인가? 예배라는 것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경건해야 되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끝나면 나 할 거 다 한 거잖아요. 예. 11조 예.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바이블 셋 산제사라 돼. 예. 산제사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른 예배라고 그러고 스피리추얼 서비스라고 그러고 그것이 진실한 예배라고 그 역도를 다 이렇게 모으면은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춰볼 때 이 말씀을 하는 저도 정말 과연 나의 삶이 어떤 삶이냐 다시 말하면 나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 저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없고 위치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예배라는 것이 교회당 안에 보니까 예배는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무슨 그 저 이 오디오 시스템도 이건 이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예. 주대 예배 들 때 이게 자꾸 끊겨 가지고 제가 주일날 아침에 여기서 예배 드니까 그런데 큰 교회 가면은 그 오디오 시스템이 아직도 좋은데 그거를 수억을 들려 가지고 그걸 바꾸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바꾼다는 자체에서 그렇게 뭐 나 같으면 안 바꿀지 모르겠지만 바꾸는데 있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뭐냐면 오디오 시스템이 좋아야지 그 예배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죠. 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뭔가 경건함에 예배드린 거 좋죠. 예. 그리고 찬양도 멋있게 하고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이 말씀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 예배라는 것은 성도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Living sacrifice. 산제사라. 다시 말하면 이 다른 사람들은 못 나가지고 is different. 예? 우리가 정말 내세를 소망하고 정말 저 세가 있어. 나 죽었잖아. 예를 들면은 생명이 저 세상에도 있는 사람 같이 사는 거 하고 이 세상 끝나면 모든 것이 같이 사는 거 하고 크리스찬의 어떤 그 바운더리는 어디예요?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뭐 몇만 불 네? 그렇잖아요. 몇천 불에 무서워하고 하다 몇십만 불에 우리가 삶이 뭐 이거는 말하면 말 정말 한이 없지만은요. 뭔가 우리가 크리스천이 정말 내세를 아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사람의 받은 사람이 삶의 response. 예. 자,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뭔가라는 거지. 예. 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야. 이게 living sacrifice가 아니야. 저는 이런 많은 예가 있어요. 예. 군사님, 모교의 군사님인데. 강남에 예를 들면 6개월마다 뭐 몇천만 원씩 막 올려가는데 이 전세에 있는 그 젊은 부부들은 그 군사님만 오면은
군사님인지 뭔지 모르죠. 혹시 또 뭐 한 3개월 있다가 돈 올려달라 그런가. 이분이 3개월 있다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6개월 있다 아무 소리 하고 뭐 좀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네. 어, 다른 데는 뭐 5천만 원, 뭐 7천만 원 막 오르는데 이거는 그 전세 그대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분 누구예요? 어, 전 보기에 나가는 군사님이에요. 그분은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따라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 할 때 어떤 미세스 CH라는 분은요, 그 동생이 야, 돈 좀 필요해. 좀 빌려줄래? 그러니까 큰 돈 아니지만 내가 물을 보냈어요. 그래? 이제 그 남편이 그 저 도매사인데 해가지고 이제 잘 돌아가. 야, 돈 보낼게. 네, 어, 전화한대. 야야, 돈 보내. 그 뭐 교회 보내든지 네가 알아서 써. 동생이. 그때 초신자인데 어, 교회 안 나간 거야. 목사님 정말 귀하네요. 이야기는 그 동생이 그 돈 과정을 만삭이 돼가지고 애 만삭돼서 애 그 하기 전까지도 병원에 가서 일하며 물론 닥터지만 뭐 닥터라고 쉽게 봅니까? 그 왔는지 이제 아 시집갈 때 안 하겠구나. 그 애가 졌으니까 결혼해가지고 그래 물론 남편이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줄 수 있겠지만 번 돈은 비싼 거잖아요. 뭔가 그런 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1, 2천 불도 아니고 그래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정말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고 자기 죄를 정말 그 불뚝에 들어갈 사람을 정말 그 이런 어떤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에 대한 그 리스폰스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근데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 큰 교회에서 멋있는 풍금과 이것보다도 예. 우리가 어떻게 참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reflect 반성 그런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느냐 참 그런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계속하면요. 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명령문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Do not conform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예.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뭐 잘하지 마. 그러나 그 다음에 transform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재밌어서 do not conform, transform이란 conform이란 모방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큰 거잖아요. 높은 거잖아요. 예쁜 거잖아요. 번질번질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 피부도 보톡스인가 이걸 여가지고 팽팽하게 만드는 게 이게 세상적인 가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유명한 거잖아요. 큰 거잖아요. 예. 세상의 많은 가치관에 쫓아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유명한 목사. 무슨 말을 하든지 은혜 받아요. 제가 이거 보여요. 한 목사가 이야기하면은 성경이 아니래도 된다. 무슨 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
세상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가서 기도만 받으면 애도 잘 되고 뭐 노도 잘 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 조엘 그 레스네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데가 이 conform. 예. 따라하지 말라는 건 모양 따라하지 말라. 상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비상적인 건 나타나는 거잖아요. 높은 거잖아요. 유명한 거잖아요. 많은 거잖아요. 예. 좀 죄송하지만 왜 교회에서 이야기가 돼요? 간증거리가 돼야 돼요. 이거 이야기 들으면 오펜스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볼 때 너무나 클리어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위에 두 렙돈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냈다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음, 오늘 뒤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마음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삶에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를 하냐, 헌금을 하느냐,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세상적인 문화적인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굉장히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기독교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동의하시나요? 이미 한국에도 몇십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문화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화화. 예. 그것은 꼭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옛날에 김중근 목사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이 아주 시를 좋아하니까 김중근 목사님이 이제 이 세상에 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름다운 기독교의 문화가 정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 역사적으로 볼 때 60년, 70년에 막 병 고치고 이러면서 70년대 이후에는 큰 교회 부흥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좀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책들도 많아요. 예. 그런데 책이 번역되는 게 뭐 세계 10대 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제가 말씀드린 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크기만 하고 속에 정말 living sacrifice 하는 산 제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큰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이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제가 이 말씀은 좀 고만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예.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정신이 없으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모이든가. 왜 큰 교회 목사님이 힘을 써야 되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만은 아닌 거예요.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의시되는 만큼 숫자 없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이 으쓱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것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좀 양해해 주시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거 할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 말씀에 많이 있잖아요. 네. 마음이 변화를 받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가 또잘 아는 대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 원어를 볼것 같으면은 계속 새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김 목사가 제일 많으시지만은 전주하고 지금하고 더 새로워지신 거예요. 이것은 피상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 새로워지신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 다 은퇴하셨지만은 정말 오래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신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뭐 내가 6개월 전이나 지금 내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이 우리의 영과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은 이렇게 새로워지라는 걸 이야기해요. 새로워지는 것은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아니라 이건 크리스천이면 마땅히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말하는 거죠. 아유, 나는 은퇴했고, 뭐, 아니, 나는 나이도 많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진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교회는 그래도 젊은 집사가 총 올리고 이런 건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성경 옆에 96세 되는 미세스 스미스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 교인이신데 그분이 아직도 운전을 하십니다. 가끔 오가면서 그분하고 만나면은 얼굴이 하얀 게 제가 알기로는 천사 같아요. 그분의 영혼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저는 그제 딸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 딸이 야. 저 할머니 96세 집에만 처박혀 계셔가지고 아무 재미도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나도 옛날에 그렇게 나도 어렸을 때 지금 아빠 나이에 됐을 때 아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다 저도 죄송하지만 어른들 없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Here, it's much better than before.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와우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 정말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부르면 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가 두려워? 우리가 그게 있는데.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After death예요. 확실하죠. 저 후의 세계가. 근데 문제는 이 세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번 가는 인생인데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같은 그 삶이 정말 누가 받아줄 사람이 정말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론으로 볼 때도 뭐 사람이 죽으면 어떤 건 개미가 됐다 어떤 건뭐 소가 됐다 어떤 것도 사람도 된다 그게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어떤 종교에 대한 이런 편인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뭐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다 보면 그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혼자서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내일 나의 정말 죽음이 온다 그럴 때참 내가 성경은 그 면에 대해서 너무나 클리어하고 분명하게 주시는 반면에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세상을 끝날까? 이건 좀 개인적인 어떤 간증인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은 제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새롭게,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예. 마음을 변화시키라고는 그렇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죠. 왜냐하면 마음은 누가 변화시켜주죠? 성령님만이 마음을 변화시켜주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정말 우리에게 진리냐 그럴 것 같으면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요, 계속 마음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고 영혼이 살찌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것은 80이든 90이든 100세든 영혼이 계속해서 날로 새로 keep on renewing이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겠어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로마서, 예, 결국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내가 권하노니 기뻐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예, 은혜 때문에 우린 자격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소망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성령님, 우리가 깨달음대로 살고 이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